허팝입니다. 지금 자자에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데 허팝이 또 KFC가 가지고 그 요새 아주 핫했던 닭껍질 튀김을 다시 사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2주 전에 KFC 오픈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에 맞춰서 가가지고 이 닭껍질 튀김을 구할 때만 해도 가면 전부 다 100% 손님들이 이것만 사 먹었대. 지금 가니까 이거 아무도 안 사 먹어.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이거는 소스를 진짜 많이 찍어 먹어야 돼. 의외로 좀 식으니까 바삭바삭한 느낌이 확 살아나네요. 네. 도대체 몇 번씩 먹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2,800원이에요. 말도 안 돼. 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2,800원치 닭껍질을 구해왔는데 빠바바바바 뭐죠? 이게 2,800원치야. 비교해볼까? 2,800원! 2,800원! 이거를 그러면 튀김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자, 와, 닭껍질 진짜 많다. 솔직히 닭껍질 안 먹거든요, 잘. 와, 이거 진짜 이거 왜 먹어? 닭껍질인데. 튀김가루. 물기를 제거합시다.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식용유를 온 온도는 네, 80도. 기름이 끓을 때 동안 좀 기다립시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보자. 가보자. 장갑 착용 들어갑니다. 아, 소리가 예술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노란색을 띱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가자. 야. 닭껍질이 돌돌 말려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밀가루 가루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여기 안에도 딱 가루를 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걸 딱 끼워주면 기가 막히네. 야, 대박이다 이거. 야, 닭껍질 너무 많아. 야, 아직도 이렇게나 남았는데? 언제까지 튀겨야 돼? 와, 없다 이제. 다 했다. 와, 1시간 넘게 튀겼어. 무려 1시간 넘게 튀겼다는 닭껍질 튀김입니다. 이야, 진짜 많아. 이야, 지금 보이시죠? 2,800원 KFC 그리고 그 옆에 3,000원 허팝의 닭껍질 튀김입니다. 자, 여기서 이 3,000원이니까 2,800원치 맞춰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먹어줄게요, 하나. 튀김 맛밖에 안 나는데. 하나 더 먹어볼까? 튀김 맛밖에 안 나. 근데 이 KFD는 일단 튀김이 KFD 바삭바삭하고 맑은 느낌의 그 튀김이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 소스예요. 이거 그 나초 과자랑 같이 주는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네 이게. 이거 없었으면 이거 진짜 망했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800원 KFD 닭껍질 튀김, 3,000원 닭껍질 튀김. 허팝의 선택은 이겁니다. 일단 KFD의 특유의 그 튀김 맛이 있잖아요. 그거랑 튀기 귀찮아. 귀찮고 소스가 진짜 엄청난 일을 했네. 왜 소스 없었으면 진짜 망했어. 와. 닭껍질 튀김은 뭐니 뭐니 해도 소스를 많이 찍어서 탁 골라 먹고. 잠시만, 그러면은 허팝이 만든 닭껍질 튀김을 이거 이렇게 먹어볼까? 소스는 KFC 소스 써가지고. 이것도 맛있는데? 결국엔 소스 맛이네. 어쨌든 허팝이 오늘 요리해보았는데 이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사먹는 게 낫지만, 솔직히 집에서 닭껍질 만들어 먹고 하긴 좀 가끔 생각이 날 때는 사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만 양은
허파비 만드. 닭껍질 튀김. 약간 후라이드 튀김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건 KFC. 확실히 KFC 특유의 그 맑고 바삭바삭한 튀김 맛이 좀 남다르긴 하다. 허팝 튀김을 KFC 소스에 이렇게 먹으면 나쁘지 않아. 기승전 나초 소스의 승리.